이 노래 듣고 싶어. 하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딱 이런 시즌에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입는 잠옷이라던가 그리고 민소매 입을 때 입는 속옷 같은 거 집순이의 준비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로수길에 있는 60에 가가지고 사온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겨울보다는 좀 여름에 더 찾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쇼핑을 가면 저는 가로수길을 되게 많이 가는데 컨셉이 되게 다양해서 빠뜨리지 않고 여기는 가가지고 잠옷 같은 거 그냥 평상복 편하게 입는 바지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나이트웨어 세트를 사왔어요. 그때 버렸는데 이거는 그때 기억으로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만 원 모달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소재에 진짜 부들부들해서 촉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만져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걸로 바로 사버렸습니다. 여기 드리미 홀리데이라고 적혀있네요. 요거는 왜 이제 봤지? 요 하트도 너무 막 과하지 않게 귀여운 것 같고 바지에도 여기 밑에 하트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핑크색을 또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제 잠옷들이 핑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소재라던가 반팔로 그리고 반바지도 이렇게 세트는 없어요. 한 사이즈는 저는 미디움으로 사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몸에 딱 붙다 보면은 이게 좀 깝깝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네, 미디움으로 사왔고요. 소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도 싸고 두 개 사서 33,000원이니까 스파 브랜드 중에서는 저렴한데 질도 괜찮고 가격 대비 저는 제일 괜찮아서 그래서 좀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명동점은 아직 안 가봤는데 가로수길점은 또 지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자 구경하기 너무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가로수길 가셔가지고 쇼핑할 때 찾으신다면 68도 한 번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맞아 원 플러스 2인가? 브라 하나에 팬티 두 장? 22,000원이었나? 그렇게 프로모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옷뿐만 아니라 물론 뭐 생활복도 조금 사오긴 했는데 민소매 입을 이런 브라탑 같은 거랑 그냥 진짜 일반 브라 이렇게 사왔거든요. 조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흰색도 입었어요. 흰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두 개를 사왔거든요. 원래는 보통 요렇잖아요. 이렇게 천이 덧대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는 약간 컵이 좀 뜬다거나 좀 보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민소매 같은 걸 보면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뜨는 편이라서 저도 항상 뭔가 그 불편한 것도 있고 불안한 거 없이 딱 감싸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원래 저는 75A를 입는데 요거는 75B예요 근데 뭐 컵이 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번에 양쪽으로 이렇게 후크가 달려있어가지고 입고 벗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잠옷 입고 있을 때 이거 안 입거든요. 네, 비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뭐라도 입었습니다. 원피스 중에 등 엄청 파인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원피스 입을 때도 등 부분이 전혀 좀 뭔가 밋밋하지 않고 훤해 보이지 않게 네,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브라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이것도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그냥 봤을 때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양이랑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컵이 뜨는 거 없이 편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요 브라도 요번 여름에 편하게 잘 입고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입어봤지만 7,000원 가격에 요거 핑크 색깔 팬티도 사오고요. 요 두 가지의 온도차가 좀 심하긴 한데 얘보다는 덜 편하겠지만 이것도 그냥 만져봤을 때 막 몸에 조이는 거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땡땡이가 저한테는 없어서 요런 디자인으로 골라봤어요. 요럴 때 한번 입어보자 싶어가지고 일단 요 팬티 자체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요.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귀여운 체리 프린트가 있는 브라렛이고요. 안쪽에 패드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요. 입고 있으면 그냥 혼자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변태같이 그냥 골랐어요. 요거 끈 자체가 막 브래지어 일반적인 끈이랑은 다른 보여도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끈이라서 이거는 시스루 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귀엽게 빨리 입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잘 입는 살짝 폴리 소재의 이런 바지가 있어요. 트랙 팬츠 그거의 되게 편한 버전?
그러니까 그것도 편하긴 한데 더 얇으레한 면 소재라서 막 입을 수 있는 밥을 잠시 먹으러 나갈 때나 그럴 때 너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사와봤거든요. 길이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끝에 슬릿으로 이렇게 트여 있어요. 너무 일자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트레이닝복 같지만은 않은 네,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옆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서 트랙 팬츠랑 그냥 같이 입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트로다가 같이 사봤습니다. 속바지인데 두 장에 10,000원 하는? 이렇게 펼치니까 웃기다. 두 장에 10,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그냥 하나씩 나눠 입으려고 사왔어요.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68에서 이렇게 좀 많이 사왔고요. 그다음 제가 또 코엑스 가면 자주 들리는 곳 오이쇼를 또 갔다 왔습니다. 68이라든가 오이쇼는 특히 뭐 단순히 속옷 브랜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옷이라든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이쇼는 조금 68보다는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막 사입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우선 여기도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또 구경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봤거든요. 우선은 아일렛 포인트의 린넨 탑을 사왔어요. 요거는 원래 35,000원인데 할인해서 22,000원. 이렇게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세일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요렇게 밴딩이거든요. 등 부분이라던가. 스몰인데도 좀 크기도 하고 해서 되게 편하게,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끈 조절도 가능한 이런 디자인이라서, 네.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22,000원에 이것도 집에서 입으면 안 되겠다, 밖에서도 입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원피스? 슬립 느낌의 원피스거든요. 트렌드에 또 맞춰서 이런 스트링 포인트도 있고 해서 길이도 그렇게 안 짧은 거예요. 세일 가격 37,000원으로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라서 스몰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세일 기간에 일찍 간 게 아니니까 사이즈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다음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근데 요거는 정말 정말 밖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전혀 요즘에 또 슬립 원피스 이런 게 유행을 하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스트라이프 슬립보다는 또 길이감이 길어서 가을에 자켓이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린넨 자켓이라던가 그런 거랑 같이 입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슬립 원피스에 자켓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쁜 슬립이 없어가지고. 오이숄에서는 이렇게 슬립 원피스 두 가지랑 그 다음에 탑, 린넨 탑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이숄도 이렇게 갔다 왔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데요, 많이? 좀 많이 산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 무인양품 무지. 이게 지금 되게 크고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홈웨어 같은 거는 단 두 개입니다. 그 이거 수납함이거든요. 그 서랍장 같은 거. 이거 작은 사이즈랑 가방짜리 제일 큰 거 이렇게 두 개를 사서 가방이 컸던 거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로 보여드릴게요. 그 약간 약봉지처럼 항상 싸주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귀엽고 뭔가 약간 딱 뭔가 집스러운 느낌이에요. 집 막 어디 막 포장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심플하게 딱. 그래서 이거 일단 끈 좀 풀어보고 끈을 풀어봅시다. 저는 무인양품은 이불 아니면 양말 그다음에 잠옷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는 뭐가 나왔지 하면서 좀 항상 갈 때마다 잠옷은 꼭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유니클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여름이랑은 안 맞는? 너무 두꺼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 제일 여름용으로 가볍게 나와서 또 핑크, 네, 또 핑크색으로 사왔어요. 핑크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하필이면 여름 신고도 지금 바꾼 게 이렇게 핑크인데 장마철 비 오고 태풍 오고 할 때 그럴 때 그냥 포근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사와봤고요. 여기도 지금 할인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중 가제 7부 소매 파자마거든요. 파자마 세트로 31,920원. 보통의 무인양품 파자마들보다는 훨씬 싸게 샀다.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사왔고요. 되게 잘게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뽀송한 느낌이 드는? 파우더리한 느낌이 드는 그런 파자마입니다. 이게 핑크 말고 하늘색도 있었는데
아, 하늘색 살까 핑크 살까 막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걸로 샀어요. 롱롱한 엄청 긴 원피스고요. 이거는 회색도 있었고 네이비에 스트라이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스트라이프면은 좀 너무 밖에 입고 나가기가 그러니까 그 빠삐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민무늬로 그냥 네이비 컬러로 사왔고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패드 자체가. 급하게 나가거나 오늘 너무 귀찮은데? 이럴 때 아, 브래지어도 챙겨 입기 너무 저는 아, 솔직히 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사실 집 앞에 나갈 때 브래지어를 안 입고 나가요. 여름이다 보니까 옷들이 얇고 하니까 이게 티가 나서 그러진 않지만 완전 겨울에 있잖아요. 가을부터 겨울, 뭐 봄에는 솔직히 내 위에 속옷을 잘 안 챙겨 입기도 하고 브이로그 찍을 때 그럴 때도 저는 진짜 집에서 그냥 진짜 그렇게 찍는 거다 보니까 속옷을 안 챙겨 입을 때가 거의 한 80%거든요? 이쪽 위로 잡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럴 때를 위하여 제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 입는 거를 또 귀찮아하기도 하는 편이라서 뭐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막 입기 좋잖아요. 브래지어 안 챙겨 입어도 되고 그냥 요것만 입고 모자만 쓰고 바로 툭 튀어나가면 되니까 편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어떨까 싶어서 사봤습니다. 할인하고 있는 무인형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엑스에서 또 무조건 들리는 자주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약간 노브랜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이 그냥 제품에만 좀 저렴하게 그냥 그렇게 투자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인형품은 되게 담백한 느낌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자연주의였잖아요. 근데 자주는 좀 더 모던한 느낌? 모던한 느낌이 좀 더 가미가 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브랜드를 볼 때. 또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파자마는 없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입을 너무 안 비치고 그냥 편하게 입을 반바지가 15,900원에 팔고 있어서 네이비 컬러랑 요거는 약간 그 연보랏빛이 섞여있는 바지예요. 끝부분에 여기 아일렛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린넨 바지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동생이 어떤 컬러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냥 걔가 동생이 선택하는 거 나머지를 제가 갖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잠옷은 아니지만 이거 헤어 브러쉬가 너무 낡아서 사왔습니다. 되게 크고 납작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빗어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9,900원 하는 사각 플라스틱 피누드 브러쉬예요. 4개에 9,900원. 이것도 한번 까봅시다. 너무 크지는 않은 사이즈라서 머리 이렇게 막 터번 만들어주고 터번 만들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얼굴용으로만 쓰려고 사왔어요. 머리 막 감고 닦고 하던 걸로 얼굴 닦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타월도 그렇고 속옷들은 특히 더 그렇고 한 번은 꼭 세탁을 해주고 쓰잖아요. 수건은 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건조기에 먼지 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로 꼭 한번 이렇게 살균 같은 걸 해주고 쓰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도 옆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부드러운 바람, 탁상형 송풍, 발음이 어렵네요. 부드러운 바람, 탁상형 선풍기입니다. 이게 서큘레이터라고 하죠. 이런 게 무인형품에도 있고 자주에도 사이즈마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또 세일을 하고 있어서 샀는데 너무 작은 거는 좀 성에 안 찰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요 정도인 요거를 샀습니다. 인디핑크랑 그러니까 크림색이 있는데 인디핑크를 골라온 줄 알았는데 제가 크림색을 골라왔네요. 근데 뭐 네, 너무 핑크만 있으면 또 그러니까 탁상형이라서 그냥 각도 조절만 되고 회전은 안 되거든요. 영상 찍을 때 옆에 그냥 잠시 두고 쓰고 에어컨을 계속 쐬면은 너무 춥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럴 때 네, 작업할 때도 쓰려고 이런 작은 선풍기를 사봤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사봐요. 일단 요거는 USB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건데 그냥 휴대폰 충전기에다가 꽂아서 쓰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냥 딱 적당히 적당한 이 정도? 그다음에 좀 더 센 거 요거는 확실히 소리가 좀 더 있죠. 할인이 30% 들어가서 13,9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자주에서도 한가득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옷이고요.
메이비 베이비라는 쇼핑몰도 막 전체적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잠옷이 예전부터 눈에 보여서 너무 편하게 보여가지고 네, 사봤습니다. 옐로우 톤이 없었는데 이런 색깔도 마음에 들고 밴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막 조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약간 자글자글하게 주름져 있는 그런 소재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고 바지랑 이렇게 세트라서 그냥 너무 귀여워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더 귀여운 디테일도 있고 편하고 시원하고 그냥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잠옷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바지에 주머니도 있고 몸에 뭔가 걸쳐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잠옷이에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쌓인 피로들을 집에서 내 방에 있으면서 제대로 풀어줘야 이게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자마, 슬립웨어, 나만 뭔가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딱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옷처럼 파자마도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산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서 뭐 디퓨저를 산다던가 우드등 같은 걸 사가지고 그냥 혼자 기분 좋게 입는다던가 좀 더 각별하게 보내기에는 이런 파자마라던가 생활복 같은 거 인테리어 소품들을 챙겨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소한 것들도 앞으로 다양하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